나의 사랑이 항상 그대와 함께 걸어갈래요. 이 험한 가시돌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언제나 뒤에 서서 있을게요. 이번 달 안에 내가 데려가려고. 뭐? 송아를 어쩐다고? 내가 데리고 살래, 우리 송아.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송아를 데려가겠다니. 송아 아빠가 며칠 전에 날 찾아왔어. 맘 잡고 다시 배달일 구했대. 나도 아는 언니한테 계속 얹혀 살기도 그렇고, 둘이 어떻게든 월세방이라도 구해보려고. 더 늦어지면 우리 송아 못 데리고 갈 것 같아서. 송아 아빠 사고 친 건 합의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. 큰 액수는 아니라서 어떻게든 마련했나 봐. 그래서 송아를 진짜 데려가겠다고? 응. 오빠 애도 하나 더 늘었고 애인도 생겼는데 우리 송아라도 데리고 가야지. 내 생각해서 그럴 필요는 없고. 꼭 오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, 나도 요즘 들어 부쩍 우리 송아가 보고 싶고 눈에 밟혀서. 우리 맘대로 결정해서 서운해? 서운하긴. 잘 됐지. 엄마가 애 데려가는 거야. 당연한 거지. 송아한테는 내가 밤에 얘기할게. 그래, 그럼. 엄마! 얼른 나와! 방구경 지켜줄게. 얼른 가봐. 빨리. 왔어? 다녀왔습니다. 너 정말 할머니들이랑 고스톱 친 거야? 왜? 안 돼? 야, 말 말라오. 근욱 인자 보니까 아주 타짜야, 타짜. 아이고, 타짜는 무슨. 처음 치는 나한테 이런 게 얼만데. 야가 뭘 모르노만. 너한테 잘 보이려고 야가 일부러 져준 거잖아. 아, 아니에요. 할머니 진짜 잘하시던데요? 근욱이 마저 날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내가 걔를 얼마나 예뻐했는데, 얼마나 아꼈는데. 나한테 고맙지? 너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점수 따느라 오늘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어. 그래, 백건욱 답지 않은 짓 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? 너만 알아주면 됐어. 나 가볼게. 건욱아. 왜? 같이 나가자고. 바래다 줄게. 너 나한테 할 말 있지? 내가 널 하루 이틀 보냐? 잘 감추지도 못하면서. 말해봐. 혹시 아저씨가 친아버지인 거 언제 알았어?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한데? 그냥 궁금해져서.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땐 몰랐어. 나중에 열 몇 살 땐가? 내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그제야 말씀하시더라. 실은 네가 내 친아들이다. 어떻게 그런... 네가 그렇게 보니까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겪은 것 같다. 그런 눈으로 보지 마. 건우가... 알았으면 나한테 잘해. 나 안 그래도 줄 거야? 같이 가.
들어가. 아니야, 먼저 가. 너 남자 취미는 뭘로 보고? 안 들어가? 알았어, 그럼. 운전 조심해서 가. 엄마 오니까 얼굴에 온통 웃음꽃이네. 송아 엄마, 너 자주 와야겠다. 엄마, 나 이거. 잠깐만. 자, 여기. 어디 손 다쳤냐? 평소에는 혼자 잘만 먹더니만. 내 볼에 돌아. 엄마 있을 때나 저러는 거지. 나 이거. 잠깐만. 오, 냄새 좋다. 누나 왔어? 삼겹살 굽는다길래 버섯 좀 잘라왔어. 우와, 나 버섯 진짜 좋아하는데. 내가 오시라고 했어요. 우리 송아한테 잘해주셨다고 해서. 근데 오빠랑 언니랑은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? 얼마 안 됐어. 내가 확 낚아챘지. 아저씨 왜 거짓말해요? 보건 선생님이 먼저 짝사랑했잖아요. 우성아, 뭐 말은 안 돼? 누가 먼저 좋아한 거면 어때요?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. 연애도 못 해본 오빠한테 애까지 맡겨놓고 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는데. 자식. 저도 잘 부탁드려요. 태평이 여동생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좋네요. 엄마, 오늘 나랑 같이 자자. 희래 언니가 그래도 된댔어. 같이 자도 되는데. 희래, 고맙다. 몰려. 아버지, 왜 나와 계세요? 초저녁 잠이 달아나 버렸나 봐. 애들은? 아, 예. 지금 막 저녁 먹고 잘 준비들 해요. 참, 태평이가 송아를 데리고 온 게 6살 때인데 언제 저렇게 컸나 싶다. 태평이가 송아 부모 만난 게 아버지가 다니시던 보육원에서였죠? 굳이 나 따라가서 만난 거야. 솜털도 안 뗀 16살 송아 부모 만나서 예뻐도 해주고 그리고 걔들이 애를 가렸다고 했을 때 대충 혼을 낸 다음 산부인과도 같이 다녀주고 또 송아 낳고서 애 분유 타는 법, 씻기는 법 주사 만날까지 일일이 가르쳐준 게 태평이 아니냐. 희를 생각났나 보죠. 아마 그랬을 거다. 도저히 뭐 애 키울 능력이 없는 송아 부모가 천식이 돌린 송아를 시설에 맡긴다고 했을 때 태평이 두 말 없이 데리고 오더라고. 태평이가 송아 참 끔찍하게 생각하죠. 어떨 땐 부러울 만큼이요. 내가 깔아도 되는데.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. 야. 어때? 아빠가 제일 좋지? 어? 이야, 우리 송아 엄마 앞이라고 대답도 안 해주는 거냐? 아니야, 아니야. 아빠도 엄마도 일하고 있는 진짜 아빠도 다 좋아. 네. 피곤했을 텐데 오빠도 빨리 가서 자. 그래. 오랜만에 두 모녀가 실컷 수다 떨다 자. 간다. 우리 송아 그동안 얼마큼 컸는지 한번 볼까? 네 삼촌,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? 송아랑 송아 엄마 오랜만에 만난 거니까 좀 시끄러워도 참아. 별 걱정을 다 하시는데 저런 소리야 얼마든지 듣기 좋습니다. 왜 그런 눈으로 봐요? 아니야, 잘 자라.
아버지 생각나네. 오지도 못할 사람 생각해서 뭐 하겠어. 그래도 넌 시간만 지나면 만날 수 있지 않니? 난 아직도 우리 어디든지 찾지도 못했다. 형 말고 엄마 아빠는? 형 때문에 끌려가서 돌아가셨다. 형은 아직 그 사실 모른다. 형 만나면 얘기할 거야? 부모님 형 때문에 돌아가셨다고. 말 안 뭐하니? 내가 쓰면 묻으면 그만인데. 청소 그만 떨고 자자. 그래, 잘 자라. 알았다 이 기집애야. 오랜만에 삼촌이랑 자는 건데 꼭 그렇게 구박을 해야겠냐? 제대로 된 구박이 뭔지 보여주기 전에 얼른 잠이나 주무시지. 알았다. 아 좀! 안 되겠다. 물이나 마시고 와야지. 우리 송아는 여기 사는 게 좋지? 응. 엄마랑 사는 게 좋아? 여기 사는 게 좋아? 당연히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지. 우리 송아 엄마랑 같이 살까? 아빠가 너 데리고 오래. 같이 살자고. 우리 같이 살자 이제. 정말이야? 진짜 정말이야?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? 응. 엄마가 집 알아보고 있어. 진짜 거짓말 아니지? 나 진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지? 여기보다 더 안 좋은 방일 거야. 난 엄마만 있으면 돼.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. 나중에 엄마가 돈 많이 벌면 우리 송아 방 예쁘게 꾸며줄게. 어떻게? 분홍색 벽지에 공주 같은 침대도 놔주고 피아노 다 내놓을까? 거기다가 책상도 넣어. 좋아. 책상도 넣고 또 뭐 놔줄까? 트리? 좋아. 또. 인형 사줘. 인형? 좋아. 인형 몇 개 사줄까? 많이? 알았어, 엄마 다 사줄게. 말만 해. 다 적어놔. 엄마 다 사줄게. 좋아? 웬일이세요? 오늘 우경이네 잘 다녀왔니?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? 우경이가 나 만났다는 얘기 안 해? 오, 정말 안 했나 보네.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하다니. 니들 정말 가까운 거 맞니?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? 그건 우경이한테 가서 물어봐. 엄마! 삼촌한테 나 가는 거 말했어? 말했지? 우리 집은 어디야? 아직 안 정했는데? 이 동네에서 살면 안 돼? 엄마 일하는 데는 먼 데잖아. 그쪽에다 잡아야지. 송아 엄마 지금 가요. 애들 올 때까지 송아 좀 부탁드려요, 아저씨. 어? 또 맡겨? 여기까지 패를 끼쳐서 죄송합니다. 조심해서 잘 가고
조만간 또 보자. 네. 엄마 잘 가. 엄마 빨리 올게. 송아 걱정은 마세요. 제가 더 잘할게요. 네. 언니가 있어서 더 안심하고 가요. 송아 아빠 일 구해주면 전화할게. 어제 배달 일 구했다며? 아, 저기 지금 다니는 치킨집보다 더 큰 식당 알아보는 중이거든. 그래, 더 큰 데로 옮기면 좋지.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송아 엄마 축하한다. 송아 데리고 가게 된 거.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오빠. 송아 데려갈 준비 잘하고 방 구해주면 내가 가서 청소 깨끗이 해줄 테니까 널 그렇게 알고. 내가 또 이 청소 전문 아니냐. 오빠가 자꾸 그러니까 미안해 죽겠다. 니들이 아니라 송아 천식 때문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. 가자. 내 차를 맡겨둬가지고 터미널까지는 못 데려다준다. 무교인 일찍 출근했나 봅니다. 응. 아침에 할 일이 많다고 아주 일찍 암시 나갔어. 아이고, 난 어저께 근욱이랑 하루 종일 화투장 갖고 씨름을 했더니만 세상에 꿈속에서도 화투장이 그냥 내 궁둥이 밑에 깔려있디 뭐야. 건우기 애 많이 쓰네요. 아니 도대체 애비 마음은 어떤 거야? 우경이랑 건우기 결혼이라도 시켜서 회사 맡길 생각이야? 아유, 우경이 결혼 문제는 우경이 뜻을 존중해주고 회사 문제는 차차 생각해볼 문제죠. 어머니, 그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. 아니 그 얘기는 건우기를 우경이랑 결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야? 아유, 너는 또 그 말을 왜 반토막 잘라먹어? 애비 말이 너무 앞서가지 말라 그랬대나. 할머니, 식사하세요. 알았다. 좋습니다. 아, 어서 와, 미스터님. 자, 오늘은 화장실 청소도 싹 하고 묵은 접시도 다 닦겠습니다. 이거 됐어. 한겨울에 묵은 접시를 뭐하러 닦아. 닦으면 좋지, 무슨 소리야. 저 마음 단단히 먹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따라 더 기운이 넘치네요. 예, 네,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거 한잔 마시고 해요. 아, 안 그래도 목 말랐는데 감사합니다. 오늘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왜 그래요? 꼭 드라마에서 아줌마들이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았을 때처럼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만들어서 일부러 하고. 아줌마요? 저랑 잘 어울리네요. 무슨 잡생각 떨쳐버릴 게 있는 거죠? 비슷해요. 잡생각이라기보다는 잡스러운 마음 같은 거예요. 아, 저는 이 머리 복잡한 거 딱 질색이거든요. 차라리 몸을 막 움직이는 게 낫지. 자, 좀 개운해졌으니까 청소 계속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이거 좀 주세요. 그게 뭐야? 아닙니다. 돈이네? 태평의 삼촌이 학원비 하라고 준 거야? 예. 제가 학원 다니는 줄 아시니까 돌려드릴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. 그 고민은 이따 하고 일단 진도부터 나갈까? 오늘은 영어랑 수학. 예.
나 너 때문에 교재까지 내 돈으로 샀다. 나중에 돈 벌면 한 턱 쏴. 알겠습니다. 이거부터 먹고 하자. 감사합니다. 근데 넌 어쩌다가 삼촌 집에서 살게 됐어? 한 끼도 못 먹고 형 찾아 돌아다니다가 삼촌 차에 부딪혔습니다. 근데 그 삼촌이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집으로 데려와 죽도 그래 먹여주고 그러셨습니다. 그랬구나. 할아버지, 전 보여요. 딱 하나 놓으면 제가 이겨요. 어디야? 잘 안 보여. 절대 안 말해줄 건데요. 여기야? 아니, 여기도 아니고. 알았다. 여기로구나. 다 아셨구나? 네가 가르쳐줬으니까 알았지. 이제 고비는 넘겼고. 할아버지, 이 동네 싼 집 없어요? 싼 집은 왜? 나 사실은요, 엄마가 저랑 살겠대요. 엄마 그렇게 말했어? 근데 전 아빠랑 오빠들이랑 언니도 좋으니까. 언니랑 오빠들한테 얘기했고? 아직이요. 저만 엄마한테 가니까 괜히 미안해서. 더 있으면 더 미안해지니까 엄마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해줘. 예, 할아버지. 송아야! 왜 말도 없이 왔어? 너야말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우리 엄마 만났다는 거. 뭐? 아줌마가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? 넌 아직 우리 엄마를 잘 몰라.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. 아버지와 내가 엄마 속인 거 말씀하셨지? 나보다 그 사실을 먼저 안 게 엄마야. 내가 아버지 친아들이라는 사실 나보다 우리 엄마가 더 먼저 알고 계셨다고. 그런데도 말씀 안 하시고 계셨던 거야. 왜 그러신 건진 여쭤봤어? 거기까지는 차마 말 못하겠다. 나중에, 더 나중에 얘기해 줄게. 엄마는 나 사이에 패인 걸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. 아줌마도 상처받아서 그러시는 거겠지. 알아, 나도. 엄마를 이해하니까 너한테도 이런 말 안 했던 거고. 대신 앞으로 엄마가 나에 대해 하는 말 귀 단추하고 쉬어. 알았어. 엄마와 나 사이의 패인 걸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. 부둥이 왔니? 오빠. 할머니들은? 할머니들 낮잠 좀 주무신다고 들어가셨어. 피리 삼촌은 갔어? 2층에. 근데 오빠 표정이 왜 그래? 아무래도 미스터 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. 주방이고 화장실 청소고 없는 일까지 만들더니 지금은 또 2층 업으로 갔어. 물어봐도 말을 안 하네. 그래? 송아 엄마 잘 도착했어? 뭐? 아, 벌써 방을 구했다고? 응, 한두 군데 받은 데가 있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. 야, 한 번 결정하니까 일사천리네. 저 혹시 지아는 아니지? 송아 천식 걱정돼서.
다행히 2층이고 방 2개짜리. 하기야, 애 엄마가 오죽 알아서 잘 구했겠어? 이사하기 전에 등기 다 떼어보고 혹시 너희끼리 하기 힘들면 내가 내려가 줄게. 저희 니들도 송화 흡입기 사용법이랑 조심해야 될 것들 좀 배워야 되니까. 안 해본 지 몇 년이라 좀 긴장된다. 처음 하느라 진짜 별거 아니야. 송화 알아서 잘하니까 별 걱정할 것도 없고. 저 이사나라고 애 데려갈라 정해지면 나한테 전화해. 나도 슬슬 준비해야 되니까. 응? 어이 깜짝이야. 오셨어요 선생님? 놀라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. 통화 중이시길래. 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닙니다. 저 애들 보러 갈 시간이라 내일 뵐게요. 잠깐만요. 죄송한데 금방 통화하시는 거 잠깐 들었어요. 송아한테 무슨 일 있죠? 희래 삼촌. 송아가 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됐어요. 송아 엄마 자식이 열심히 살더니 어떻게 방을 구했네요. 송아 생각하면 잘된 일이네요. 아 그럼요. 완전 잘 됐죠. 송아 저 원래 엄마 생각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.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. 오늘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? 어제 제 마음 풀어주신 거 빚 좀 갚고 싶은데. 송아는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? 모니터에서요. 네? 산부인과 초음파 모니터 말이에요. 처음 봤을 때 딱 작은 점 같았는데. 혹시 송아 희래 삼촌 딸이에요? 애 엄마 아빠가 16밖에 안 돼서 보호자가 필요했어요. 1층 아저씨가 일하시던 보육원에 있던 애들이라 저한테 형, 오빠 하던 애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가끔은 제가 가기도 하고 아저씨가 가기도 하고 그랬죠. 작은 점 같았던 애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컸네요. 신기하죠? 애들 크는 것만큼 신기한 게 없어요. 어제 나왔다 싶으면 웃고 웃는다 싶으면 기어다니고 기어다닌다 싶으면 이가 나고 또 어느새 말도 하고. 우리 출출한데 따뜻한 거 한 그릇 먹고 갈까요? 저야 좋죠. 예. 오늘 취하면 안 됩니다. 저 술 네 잔이면 툭 쓰러져 버리거든요. 그래요? 에이, 희래 삼촌 갈수록 실망이다. 운동 신경도 꽝, 음주 능력도 꽝. 그죠. 저 자체가 꽝이죠, 어떻게 보면. 희래 삼촌. 아, 농담한 건데 왜 또 심각해지고 그러세요? 송아가 가서 많이 서운하세요? 아니요, 하나도 안 서운해요. 애도 줄고 식비도 줄고 온통 좋은 일 투성이잖아요. 우리 송아 초코파이 좋아하는 거 다 저 때문이에요. 단 거 먹이면 안 좋은 거 아는데도 끊게 하려다 실패했으니까. 천식 때문에 숨 넘어가던 애가 밥은 못 먹어도 그건 먹더라고요. 더 모자랐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어금니도 덜 상해서 보낼 수 있었을 텐데. 희래 삼촌 많이 속상하시구나. 속상한 게 이상한 거죠. 진짜 좋은 일인데. 그래서 저한테 화가 나요. 보낼 줄 알았으면서
언젠가 보내자고 데려왔으면서 왜 막상 간다니까 가슴 한켠이 이런지.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. 저 정신 나간 놈인 거 아니까. 그냥 신기해서요. 뭐가요? 어떤 가족은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도 서로 가족이네 아니네 상처를 주고받는데, 희래 삼촌은 4년 키운 애를 꼭 제 자식 보내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시잖아요.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, 희래 삼촌. 더 있으면 더 미안해지니까 엄마랑 함께 살게 됐다는 얘기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해. 남송아, 너 빨리 안 나와? 송아야, 빨리 나와봐라. 엄마 왔다 간 게 한두 번이야? 왜 또 시무룩한 척해? 뭐, 또 먹고 싶은 거 있어? 너 이럴 때 피자치킨 얘기해서 삼촌한테 한 번씩 얻어먹잖아. 어제 삼겹살까지 먹었는데 오늘은 절대 안 돼? 그런 거 아니야. 희래야, 그만해라. 안 그래도 송아 많이 속상할 텐데. 원래 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고 나면 더 서러운 거야. 넌 똑똑한 척하는 게 그런 것도 모르냐? 그럼 그냥 우울하게 내버려둬? 방에 처박혔으면 뭐가 달라지냐고! 시끄럽다, 그만 들여라. 송아야, 오빠가 업어줄까? 나 사실은 할 말이 있어. 나 사실은...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? 얼른 말해봐라, 송아야. 나 사실은 엄마랑... 같이 살고 싶다고? 엄마만 왔다 가면 그러냐, 너는? 살고 싶은 게 당연하지. 나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. 그래, 나도 형이랑 살고 싶다. 당연한 거니까 속상해하지 마라. 그런 거 아닌데. 그럼 뭐야? 그런 게 아니라 나 아빠 마중 나갈래. 아, 송아야, 나가더라도 옷 입고 마스크 다 하고 나가라. 응, 알았어, 오빠. 쟤 이상하다, 오늘? 넌 늘 이상해. 아, 뭐? 뭐예요? 초코파이예요. 송아랑 애들 갖다 주라고요. 잘 됐네요. 마침 딱 떨어졌는데. 그리고 이거. 앞으로 제가 희래 삼촌 우울할 때마다 초코우유 사드릴게요. 달달한 거 드시고 기운 많이 내시라고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이거 마시고 꼭 기운 낼게요. 송아 가기 전에 애들이랑 같이 놀러 한번 가요. 그럼 조심히 가세요. 네. 뭐? 꼬마야, 게임할래? 정말? 이 밤에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? 얼른 들어가시.
꼬마랑 제일 오래 지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. 그게 뭐야? 제가 낙서한 거예요. 꼬마 얼굴이요. 당신 우리 집안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플러스 알파? 왜 언니? 방금 전에 오빠랑 약속 잡았어요. 그래요? 입 조심 단단히 하고 태평이랑 시간 잡아봐요. 자, 아. 네, 알아서 먹을게요. 어머머. 아. 무슨 일이세요? 대표님이 좀 뵙자고 하십니다. 지금 어디 계세요?